아픈 자신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. 그래서 늘 음악을 놓지 못하고 있죠.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? 노래하러 왔어요. 아, 오늘 공연이 있는 거예요? 네. 이곳은 일타 노래 강사이자 어머니들의 황태자라 불리는 송강호가 운영하는 노래교실. 친한 후배이기도 한 송강호 씨의 요청으로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. 데뷔한 지 50년도 넘은 베테랑 가수. 하지만 무대를 앞두고 왠지 긴장한 모습이네요. 조금 이렇게 긴장되는데 차분하게 노래 생각하고 입술 풀고 혀 풀고 이렇게 귀한 분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의 주인공 김정수 가수 선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관객들이 있는 무대에 선다는 김정수. 모자를 벗으라고요? 차라리 바지를 벗을게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부터 할게요. 당신한테. 네. 자, 여러분. 품에 안기어 꿈이 잠든 그대여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. 뜨거운 분위기에 두 번째 노래까지 선사합니다. 열렬한 반응에도 김정수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. 어떠셨어요? 아, 오늘 좀 힘이 없네. 이렇게 몸이 건강해야 좋은 노래를 할 텐데. 아, 저는 되게 잘 들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힘이 딸리셔요? 나를 알지. 예전 같지가 않고. 암은 완치됐지만 지금도 노래할 때는 예전 같지 않은 몸. 삶의 전부인 음악. 걱정스럽기만 합니다.